부부는 또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또 인터뷰한 것도 봤었는데 이 작품이 나에게 또 왔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 시즌 2019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다시 캐스팅 될지도 뭐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듣기 전부터 전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꼭 다시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기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. 그리고 사실 연지 씨에게도 그렇겠지만 저희에게는 이 작품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그때 스테이지 톡에서 또 관객들이 뽑아주신 상에 저희가 다 약간 수상을 했었어요. 여우주연상, 뭐 신인상, 뭐 조연상 막 되게 많이 수상을 했었고 저는 이 작품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르베이 씨와 쿤체 씨가 저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오셨었어요. 아, 정말요? 19년에.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막곡 날이었거든요. 근데 올라오셔서 무대 인사를 하는데 나는 내 공연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울어봤다. 그리고 나는 실제로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거기서. 와, 극찬이네요. 네, 그쵸.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극찬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터질 것 같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에 공연을 하면 더 좋은 공연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한 작품. 그래서 저에겐 되게 도전이 많이 된 작품이에요. 그래서 너무 맡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나에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계셔. 네네. 약간 배우는요 늘 짝사랑이에요. 사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연지 씨는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별한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마그리트 아르노 역으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. 뮤지컬 데뷔를 하게 돼서 네, 저한테는 너무 특별하고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패키치지 않고 이 작품을 잘 실현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조건 달려가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뻤고 다시 마그리드를 만난다면 그때는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정말 많이 서적들도 뒤져봤던 것 같아요.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마그리드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초연하면서 그 파리에 가가지고 그 마리 앙투아네트 서적이 있다만한 거를 거의 돈 100만 원 정도 샀어요. 와, 진짜요? 네, 초연할 때 그거 공부하려고 네. 그걸 연지 씨에게 선물하겠습니다. 오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꼭 다 읽겠습니다. 불어 아니에요? 네? 영어인데? 영어. 우리 연지 씨는 다 되기 때문에. 언니 도와주세요. 네. 아, 그러면 칼 씨는 그 책 다 보셨어요? 페르제 백작 하셨을 때? 그림만. 솔직한 대답. 감사해요. 네, 어때요?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다시 재결합을 한 거잖아요. 서로가 바라보는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? 뭐 장점, 단점 이런 것들. 아,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너무 뮤지컬에서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. 많은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인정하는 김소영 언니의 이런 그래서 저도 되게 본받을 게 많고 언니가 늘 애정을 가지고 처음 할 때도 정말 오랜 시간 보다가 정말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콕콕 찝어줄 때 정말 확확 와닿아요. 연지 씨는 어떤 배우예요? 연지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 다른 감동을 주는 배우예요. 그때도 감성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정말 이 친구도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.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와서 연지가 그 2년 사이에 더 많이 깊어지고 더 많이 발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아, 이 친구는 뮤지컬을 대하는 이 자세가 정말 배우로서 다가가는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주어서 더 약간 매일매일이 감동인 언니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세심하세요. 아니에요. 나한테 왜 그러지? 또 다른 얼굴 있습니까? 아니, 왜 난 채가 안 줘?